들어가고. 자, 다음 분 한번 모셔볼게요, 여러분들. 1조의 3번 참가자. 예. 볼게요. 내가 지금 몇 명 봤지? 2명 봤지? 네. 어, 두 명 봤어. 어머, 아, 지랄하지 말고 앉으세요. 재미없어요. 예.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애교증입니다. 좀 가까이 앉으시고. 화면 잘 나오게. 잘 나오게. 어우, 되게 작네. 키가 몇이에요? 저 키 153이요. 153. 어, 그래요. 그, 나이가? 저 28살입니다. 28살. 주로 하는 방송이 소통, 캠방, 약간 이런 거고. 아니 화장을 너무 과하게 하셨네. 이게 뭐야? 계란 이건 아니, 뭐야? 아니 오늘 살짝 오토쿠 컨셉이라 가지고 괜찮하게 했어요. 불터치. 어디 살아요? 저 강원도 살아요. 당신이구나. 강원? 강원도 어디였지? 강릉. 강릉에서 오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라이프가 이 정도까지는 안 하셔도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괜찮으시겠어 했는데 전날에 자고 왔다면서요? 맞아요. 어, 그죠. 어, 그래. 방송한지는? 저는 한 900일 좀 지났어요. 900일 지났다고? 900일 지금 뭐 그러면 저 베비예요? 베비? 베비요. 베비. 네. 베비는 땄네 그래도. 네. 경고 같은 거 먹고 이런 이력이 없었나 보다. 그러니까 아, 경고는 먹었었어요. 그냥 별거 아닌 걸로. 별거 아닌 걸로? 네. 오케이. 본인 장점 어필. 장점은 발바닥이 귀엽게 생겼다. 맞아요. 저 발이 220인데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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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뭐 하는 거야. 아니 근데 제가 발팬이 진짜 많아가지고. 그거는 그 수요 지금 평균 몇 명 보는데요? 10명. 그 10명의 수요층이 씨발 이 사람들이 좋아하겠냐? 어? 아니 외국 분들이 많이 보셔가지고. 아, 아프리카 외국 사람들이 많아? 네, 많이 왔다 갔다 하세요. 진짜로? 네. 그래요? 발바닥이 귀엽게 생겼다. 오디오가 안 비는 편이다. 네, 말이 많은 편이에요. 방송 900일 좀 넘게 해가지고 그렇게 심각하게 어리버리하진 않다. 어, 어리버리하고 뭐 그런 거는 뭐 그냥 어, 다 그런 거겠고 BJ랑 다 그래야지. 뭐 어리버리한 사람 없어. 합방 같은 거 해보셨어요? 아니요, 합방이랑 뭐 오디션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 처음이 없나요? 네. 힘들어서 오게 된 거야 그러면은? 하게 된 거야? 아니요, 그냥 컨셉이 좀 저랑 맞는 거 같아요. 컨셉이? 네. 그게 거... 그러니까 그게 신금을 울렸지. 약간 네, 내가 맞아요. 어디 가서도 뭔가 주목받지 못하는 것 같고 뭔가 주눅 들고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마음대로 잘 안 돼서. 아이돌 오디션 같은 거는 뭔가 몸매가 조금 딸린 것 같고 키도 좀 딸린 것 같고 잘 안 맞는데 여기는 조금 2% 부족한 사람들 뽑는다. 뭔가 좀 부족해도 그러니까 부족한 사람 뽑는 건 아니야. 아, 부족한 사람 뽑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좀 나는 사실 이런 걸 쓰게 된 취지가 부담 갖지 말고 와라 라는 거였는데 너무 부담을 안 가지셨다. 어? 아무튼 그러고 해보고 싶은 콘텐츠 하고 싶은 게 이제 버튜버랑 버튜버. 버튜버는 개인 방송에서 네가 VR 그 기기 사갖고 하면 될 거 아니야? 놀래라. 아니 그 소리가 아니라 이걸 씨발 해보고 싶은 콘텐츠가 뭐 내가 사줘? 아니 그런 소리가 아니라 이거 끝까지 읽어주세요. 뽑더니 댄스가 유행이니까 오타쿠 겨냥해서 깜찍하고 애니 느낌, 일본 메이드 느낌, 카페 느낌 맞아요. 내고 싶다. 단편 드라마도 한 번씩 찍고 막 그런 컨셉으로 야방도 하고 그럼 재밌을 것 같아가지고 요즘 그게 유행이니까 아이돌 플러스 버튜버가 또 유행이니까 합쳐가지고 짬뽀. 어떻게 생각하니 유선아? 나 무슨 말 해줄지 모르겠어. 아니 뭐 웹드라마 찍고 싶대. 오타쿠를 겨냥하는 거죠. 그 오타쿠를 겨냥해서 그래 오타쿠 공략 전문 BJ가 되고 싶다. 물론 우린 애니메이션 노래 위주로 오타쿠 전용 노래 사쿠란보 내가 귀여워서 정말 미안해 같은 댄스 하고 싶다. 한번 보자 뭔지 그. 그래 한번 네. 뭐 그 해보고 싶은 그게 있으면 여기서 제일 자신 있으니까 그 제일 자신 있는 거 한번 해봐봐. 어떤 거 썼죠? 아니 강릉에서 너희까지 왔잖아. 네. 너 근데 지금 약간 맛이 갔어 지금. 아니 왜? 에? 안 좋은 일 있었어? 아니요. 안 좋은으로. 아 그래? 그럼 이 좀 해봐봐. 아 채팅창 보고 약간 좀 맛 갔거든 지금 약간 그거네. 채팅창 보고 상처받았네. 아 아니야. 이런 멘탈로 아니. 뭔 씨발 방송을 해. 아까 멘탈 좋대매. 아 멘탈 좋긴 한데 계속 중국 사람 같다 그래가지고 짜증 나서. 저한테도 욕해요. 괜찮아요.
근데 사진도 그렇고 약간 좀 잠깐 그 느낌 나긴 해. 약간 좀 그 춘장 냄새 조금 나긴 해. 약간 좀 그 뭐라 해야 되지? 아 그래 뭐 어디 춤을 뭐 하고 싶다 그랬으니까 네. 강릉에서 여기까지 왔잖아 여러분들. 예, 한번 좀 봐봅시다. 예. 네. 아 노래 틀어주시나요? 아이고 그래 노래 틀어줄게요. 예. 노래 그 아이유미의 엉덩이가 작은 남자. 엉덩이가 작은 여자였나? 엉덩이가 작은 남자? 아니요 그게 작은 여자? 아 아이유미 거 엉덩이가 작고 큰 나 같은 여자? 큐티언니? 어? 큐티언니 맞아요, 맞아요. 큐티언니 아니 씨발 큐티언니 존나 옛날 거 아니야? 맞아 이걸 왜... 오케이 그냥 카메라가 여기 있으니까 이거 젠세 들어가지고 애교증이라 그랬나? 네. 건강해라. 아, 건강했으면 좋겠다 너가. 아 진짜로. 아저 선물 준비했어요. 선물? 네. 선물을 왜 뭐 어떤 선물 준비했니? 선물까지? 아 이제 곧 크리스마스라 가지고 제가 달고나 만들어 가지고. 아 달고나 이런 것도 할 줄 알아? 네. 아 근데 그 찡이는 방송한 지 얼마 됐다고? 900일 넘었어. 900일? 아, 유선아. 잘 먹을게요. 아이고. 신발이야. 그래. 랄프야. 아, 내 방송 본 적이 있구나? 네, 많이 봤어요. 아, 그래. 옛날에 그 알라 때도 봤었는데. 알라 와크바르? 맞아요. 식비르? 맞아요. 그찡아. 네. 여기서 뭐 더 이상 뭐 볼 게 없는데? 야, 근데 너 진짜 강릉에서 와갖고 너무. 내 이래서 사실은 좀 얘기를 했던 거야. 뭔가 너 집에 가면 나중에 아쉬움만 존나 남을까? 아니야 그래도 처음이니까 경험이야? 아, 저 아예 처음이에요. 타비지 아예 처음 보는 거야? 네. 아 진짜로? 야 근데 900일 했으면 그래도 너가 좀 그 먹고 살만 하긴 했 그 유지를 했나 보다? 그냥 보통 쏘쏘 아, 딱 BJ방 하시는 거예요? 네. 야 그래도 이 정도면 900일 동안 유지를 했다는 거는 그러니까 대단하네. 뭐 집에서 라면만 먹었어? 그러니까, 아 힘들 때가 있잖아. 아 힘들 때 있죠. 그래서 좀 저랑 컨셉이 아프리카랑 안 맞아서 좀 위치를 가야 되나 좀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아 트위치? 네. 여기랑은 좀 느낌이 달라가지고. 돈은 좀 모았어? 그냥 보통? VR을 사갖고 한번 해봐. 아니 저는 그거를 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아니 그럼 왜 버티고 왜 하겠다고? 아니 요즘 유행이라고 쓴 거예요. 요즘 유행이니까 합쳐가지고 그런 컨셉으로 해보자 좀 이런 느낌. 그래. 그래 알겠어 애교증 건강해라.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고. 근데 이게 오디션이 시간이 우리가 1조 30분 해야 되는데 벌써 30분 넘어갔잖아. 애들 밖에서 기다리는데 이렇게 하니까 알겠어 애교증 딱 여기까지 보는 걸로 할게. 네 자 악수 한 번만 해주세요. 그래 애교증 손이 너무 차다. 빨리 저 조심해서 가요. 오늘도 그럼 뭐 좀 차 끊겼잖아. 아 저 방 잡았어요. 아 방을 또 잡았어? 네네. 그거 유지할 만한 저기가 되나 보네. 그럼 미안해. 나도 이번에 너 이번 달 몇 개 받았어? 이번 달 잘 모르고 저번 달에 11만 개. 아 나 그것도 못 받았거든 지금? 12월 달에? 차비를 못 챙겨줄 것 같아. 미안하다. 아 저 전혀 상관이 없는데 어차피 돈이 없어서. 아니 내가 돈이 좀 생기고 그러면 내가 너 좀 챙겨줄 텐데 미안하다. 나도 먹고 살기 힘들다. 그치만 미안해. 저 멀어서 그래요? 그치 강릉에서 왔으면 존나 멀잖아. 힘들어서 그러지. 뭐야 누가요? 코스터님이면 저가요? 아 너가? 저 안 힘들어 진짜. 아 진짜? 응. 바로 가 그러면은. 바로 가면 좋겠다. 그치 고맙다. 감사합니다. 고생했어.
아 이게 좀 강릉에서 오니까 참 저기하다. 존나 멀잖아. 강릉 개멀어. 야 이제 인천 이제 청라가 이쪽에 있으면 강릉 여기 있어. 완전 끝이야. 약간 견학하러 온 거 아니야? 어? 견학하러 온 거 아니야? 약간 좀 경험해보려고 온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견학하러 온 거 아니야? 여러분들 그냥 이런 거를 그냥 여러분들 그냥 허심탄회한 마음으로 좀 이렇게 봐주세요. 그러니까 와서 그냥 오자마자 그렇게 바로 보내버리고 너무 주눅들게 해버리면 안 되니까 예, 참여자에 대한 또 그 또 예의도 좀 필요해. 맞아. 그런 거야. 귀여워요? 그럼 저기 11명의 용사가 돼주세요. 예. 자, 다음 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1조, 다음 분. 아우, 어디서 너무 길어져가지고.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라포스테. 아, 오케이, 오케이. 네. 아, 반갑습니다. 오케이. 이름이 최깨비. 자, 유선아 한번 이제, 너 종이 줬잖아. 유선이도 이제 이런 인터뷰를 좀 해보긴 해봐야 돼. 예. 최깨비님. 27살이시고 야외 방송 먹방 주로 하시고요. 본인 장점 어필이 댄스랑 똥꼬쇼. 맞습니다. 댄스 어떤 댄스 하세요? 그냥 뭐 야외에서 할 수 있는 댄스 뭐 이렇게 좀 K-팝이라 해야 되나? 잠깐만. 예. 여기도 부천이야? 근데 저는 부천 출신이 아닙니다. 저는 지금 신림에서 따로 하고 있습니다. 신림에서. 네네네. 혼자서 하고 있습니다. 똥꼬쇼는 뭐 어떤 게 똥꼬쇼예요? 이제 야외에서 춤을 추는 게 똥꼬쇼입니다. 아, 아 그럼 야외 방송을 많이 하겠네? 주로 이제 다 야외 방송을 하고 제가 이제 캠방을 해봤는데 6달이 나옵니다. 6달이. 예, 그래가지고 야외 방송하면 그래도 한 20달이 나와가지고 맞아, 야외로 20달이. 가면 좀 네. 사람들 많이 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야외 야방을 그래도 좀 보려고 하지. 네. 밖에서 돌아다니고 하니까. 맞습니다. 어디 주로 활동 서식 지역이 어디야? 신림입니다. 신림. 신림? 예. 신림에다 둥지를 텄네? 예, 예전에 이제 제가 방송을 시작한 게 그 엄삼룡 삼룡이 형 그 크루에 들어가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쪽에 이제 자리를 잡다가 소속돼 있었던 곳이 그럼 엄삼룡 크루? 네네 독사파 뭔파? 독사파 독사파? 네네 아 독사파 독사파 맨날 들어봤어 아 독사파 예 그래 노래하는 엄삼룡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엄삼룡은 지금 요즘 뭐해요? 모르겠습니다. 저도 안 봐가지고 엄삼룡 그래 진행 잘한다고? 아 그래? 아 근데 멀끔하네. 아, 예, 감사합니다. 일단 느낌이 네. 상은, 그니까 얼굴 낯빛이 그렇게 어둡거나 뭔가 음흉하진 않아. 맞아. 범죄자 상은 아니야. 맞아. 그 말이야. 맞아. 범죄자 상이 왔어. 사고를. 맞아, 맞아. 아까 전에 봤는데 약간 빌런 초대성 맨키로 좀 약간 그 사고 훔쳐들이 좀 많더라고요. 근데 제가 좀 사고가 없긴 없습니다. 깨비는 그럼 저기 방송 경력이 뭐 얼마 했다고? 한 2년 한 3, 4개월 정도. 네. 다른 일 하는 거 없이 그냥 꾸준히 방송만? 방송을 하다가 지금 또 유튜브를 좀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예. 유튜브 관심 있구나. 네, 유튜브를 해서 지금 조금 그래도 나쁘지 않게 되고 있어가지고. 진짜? 네네네. 유튜브? 최깨비 뭘로? 그럼 한번 더 쓱쓱 들어가 볼까요? 욕을 많이 먹고 있긴 한데. 왜 욕을 먹어? 왜? 네, 남자는 빼라고. 제가 이제 그 여자 BJ랑 같이 하고 있거든요. 최깨비 아니요 이것 봐라로 치시면 됩니다. 이것 봐라? 네 이게 한 3, 4개월 됐는데 구독자 만 명 넘네. 쇼츠 요즘 대세 약간 네, 그런 콘텐츠 네. 대세 흐름을 안 해. 네. 좋아 이것 봐라 오케이 여러분 이거 한번 봅시다. 이거 이런 콘텐츠 좋아. 그러니까 이게 진짜 아프리카만에서 할 게 아니야 여러분들. 더 나아가서는 유튜브 촬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아프리카 내에서만 그 원하는 그런 걸로만 가면 힘들어. 한번 볼게요. 자 봅시다. 이게 MZ들이 좋아하는 거잖아 이런 것들이. 쇼츠만 올리네? 네네 맞습니다. 인기 그래. 동영상 보시면 여자친구야? 이 아프리카 BJ입니다. 아 BJ분이랑 같이 해가지고 네네 제일 추천할 만한 영상 뭐가 있을까? 제일 추천할 만한 영상이 화장실 한번 화장실? 예예예 예, 예. 화장실이 어딨어? 요거? 예예 오 야 조회수 여러분 165만회야 165만에 봐볼게. 아 제가 전형적인 제가 그거 팔이네. 아이 씨발. 그래서 욕을 먹고 있는데. 네, 그래서 이제 그 몸매빨이다 해 가지고 욕을 존나게 먹고 있습니다. 아 유선아, 사실 네. 이 정도면은 이 새끼 없어도 되는 거 아니야? 전형적인 아니, 어떤 둘이 해도 그렇지.
그래 알았어 이거 둘이 해도 상관없겠다. 그래서 댓글이 전부 다 남자는 그냥 얼굴 나오지 말라. 예 그냥 댓글로 예. 그래 어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짧게 짧게 약간 좀 이런 기획해가지고 하는 거네.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또 꽁트식으로 어,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면은 바로 얘기해가지고 하나 보네. 아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아이디어를 못 내고 있습니다. 저 여자분 BJ분 닉네임 뭐야? 아프리카 TV 그 김슬기입니다. 김슬기. 네. 저분이 왔으면 좋겠는데. 어? 아, 그래요? 이선아. 제가 자주 부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아, 하게 그래? 되면은 예. 어. 매번 부르겠습니다. 그래 저분이 오는 게 좋겠다. 아 저도 어. 같이 좀 안 됩니까? 예. 그래 아무튼 저 책갭이 예. 그 본인이 안 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2년 동안 했는데 지금 예. 20달이야. 예예. 좀 약간 좀 직설적인 얘기를 할게요. 네네. 이 100달이도 못 채우는 새끼들한테는 예. 직설적인 게 필요해. 아 맞습니다. 진짜로. 난 주영이한테도 얘기해. 방송 접으라고. 서버 낭비하지 말라고. 난 그 정도로 100달 이하로는 난 진짜 그게 안 돼. 왜 안 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해? 약간 좀 어그로 있는 방송이나 어. 뭐 좀 약간 사건 사고가 좀 없지 않나. 사건 사고가 있어야 방송이 되고 그런 건 없지. 그래도 좀 어그로가 끌려야지. 어. 어, 이 친구가 뭔 일을 하겠네 무슨 일을 저지르겠네 하면서 이렇게 보는 맛이. 아 약간 똘끼나 약간 중만이 같은 그런 느낌. 예, 예, 예. 어. 근데 중만이랑 너랑 보면은 네. 중만이 눈빛부터가 맛이 가 있어 얘 새끼가. 약간 맛이 가 있어 이미. 어, 너는 너무 정직해 뭔가 느낌이 매니저상이야. 맞아 맞아. 그치? 매니저 그래서 어, 잘... 그런 거 잘할 것 같아. 보조 역할을 잘할 것 같고 사실은 이런 말하면 참 그렇지만 네가 2년을 했잖아. 맞습니다. 2년을 했는데 방송이 안 풀려가고 지금 20달이야. 맞습니다. 그럼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사실 이제 본인에게 이제 그 스스로에 대한 어떤 생각을 해야 돼. 학창시절 때 웃겼어? 학창시절 때 엄청 그 제가 이제 개그맨. 아 오케이. 학창시절 때 웃겼던 거 개인기 한번 해주세요. 얘들 어떻게 웃겼는지. 잠시만요. 학창시절 때 이게 여러분들 진짜 BJ나 뭐 유튜버나 자기가 그러니까 학창시절 때 뭔가 좀 사람은 빛나야 돼. 그러니까 자기 매력이 있어야지 어떻게든지 이게 승부를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너도 학창시절 때 어땠어 유선이? 나? 얼음공주. 얼음공주? 공주라고 지가 지 입으로 얘기하네. 어. 야, 준비 다 됐어? 왜 나한테 연기를 한대? 어, 깜짝아! 풍수님 보라고! 이게 뭐 그니까 나 옛날에 나 옛날에 그거 있잖아. 이게 라코스 찍은 거. 어. 아. 준비했습니다. 너가 안 된 이유를 알겠지 이제. 아, 네 알겠습니다. 어. 그래도 준비를 이렇게. 깨비야. 예. 기술 배우자. 어? 너 운전 뭐저 운전면허 있고? 아 운전면허 있어. 아 그리고 아. 제가 또 라이더입니다. 라이더. 아 예. 바이크도 타고. 예 그래가지고 코트 형님 그 방송하는 것처럼 저도 이제 그런 방송을 했습니다. 라이더. 아 바이크. 예. 오, 진짜? 예. 혼자 타. 아, 같이 한번 타고 싶네요. 혼자 타자 깨비야. 같이 한번 타고 싶습니다. 어, 그래. 아 이 깨비 좀 뭔가 좀 아쉽다. 나는 아니 왜냐면 열심히 노력하고 이랬던 거 솔직히 방송이 뭡니까 여러분들. 방송을 처음 시작을 하면은 미동도 없는 채팅창 앞에서 멜론 깔짝거리면서 이러고 있어야 돼. 그 인고의 세월이 지나야만 어쨌건 방송을 한단 말이야. 근데 이 새끼는 20명밖에 못 채운 거야 2년 동안. 1년에 10명씩 고정 20달이라는 거야? 아 이게 그러니까 제가 잠깐 쉬다 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좀 많이 줄었습니다. 네. 많이 줄어가지고 여기 또 짬뽕 좀 엮여야. 얘 춤 잘 춰? 어, 너 춤 좀 추니? 아, 뭐 시켜 주시면 내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안 시킬래. 아니, 아니 안 시킬래. 아, 좀 시켜 줘. 왜냐면, 예, 한 번. 아, 왜냐면 춤을 뭐 예. 춰봤자 뭐 여러분 그 남자 새끼가 추는 춤을 그렇죠, 보고 싶어요? 그건 맞습니다. 어, 남자는 토크를 해야 돼. 맞습니다. 여자는 춤을 추고 남자는 토크를 해야 된다. 난 그다음 그런 생각을 해요. 예. 네. 겁나 잘 추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이 뭐 그 정도는 아 진짜 의미 있어. 너 세핑 출 줄 알아? 아 세핑 가능하긴 합니다. 오 그래 나 세핑 오 세핑이 몸이 날래야 되거든. 아이고 감사합니다. 시구 아이고 형님 고맙습니다 형님. 네 춤 시켜. 오케이 알겠습니다. 통 터지면서 이런 식으로 뭐 좀 해봐라 좀 저기 해줘라 그러면은 할게요. 예. 네. 감사합니다. 어 세핑 세핑 오케이 세핑 한번. 어, 어. 코트 형님 맨키로 이렇게 해도 돼. 어, 상관없어. 어, 그 네 그 뭐 조찌라를 떨건, 알겠습니다. 어, 연병을 하건 상관없으니까 할 거 해. 할 거 하고 하겠습니다. 어, 자, 어, 이거 이제 세핑. 예. 자, 어, 오토바이에 올라. 아, 안무 가르치는 거네. 어, 그러니까 노래만 틀면 되는 거 아닌가? 어, 아, 씨발 앞부분을 틀어주면 됩니다. 어, 씨발. 처음 제자. 어, 세핑. 오케이, 세핑.
죄송해요 여러분들. 지코 세핑. 근데 제가 춤도 안 췄는데 노잼이 올라오네요. 야, 이거 참 어렵네. 어려워. 자. 자신이 없어가지고. 아, 잘 추네. 깨비 날래다 날래. 아, 예. 어, 좋아. 제발. 이게 똥꼬쇼구나. 맞습니다. 뭐 약간 인도 발리우드 감성 마냥. 맞습니다. 그런 것도 제가 길거리에서 예. 저기 수치심 없이 사람들 지켜보건 말건 말게 막 춤추는 거. 맞습니다. 행위 예술에 가깝네. 아, 그렇죠. 약간 버스킹 맨키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하러 가. 아, 같이. 그걸 하러 가. 같이 한번 하고 싶은데. 아니 깨비 그냥 좀. 근데 열심히는 진짜 하시는 것 같아요. 어, 열심히는 한다. 아니, 열심히, 이런 캐릭터가 제일 불쌍해. 열심히는 하는데 뭔가 이 사람에 대한 매력이 없다 보니까. 아이 참. 아무튼 그래 뭐 깨비 뭐 하고 싶은 말 있으면은 시청자분들한테 어필을 하거나 뭐 이런 거 있으면은 얘기하고. 뭐 우리 또 짬통즈가 좀 됐으면 좋겠고 뭐 안 되더라도 계속 방송 열심히 해가지고요. 좋은 모습 많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BJ 책임입니다. 그래. 어, 좋아. 감사합니다. 성실한 친구네. 그래. 저 그러면 탈락이요? 아니면 기다려요? 이런 싸가지 없는 새끼를 봤나? 아니 이 자리에서 탈락을 외쳐가는 게 아니지. 아, 그래? 기다려. 차후 통보해준다. 알겠습니다. 이거지. 어, 그래 그래. 감사합니다. 그래 깨비 고생했어. 예. 깨비는 어디 살아? 아, 저 신림사입니다. 신림. 아, 신림. 오케이 오케이. 예, 가깝 금방 한 20분이면 오거든요. 오케이 오케이 알겠어. 뭐차뭐다 필요하시면은 자, 그래 그래. 뭐, 매니저라고 뭐 혹시. 그래. 알겠습니다. 그래 깨비야 고생했다. 예. 씨발 입에서 당내 난다. 됐습니까? 자 다음 오케이 볼게요. 어 바로 들어왔네. 아 좋아. 빠른 입장 좋네. 어 민돌이. 어 가만 있어봐. 민돌이 저게 아니야? 그 저 그 성지합창단 때 노래 불렀었고. 아니, 너 얘 저 그 윽겐즈. 아 잠깐 나왔어. 성지합창단 때 안 나왔었어? 네 안 나왔어. 아 그래? 아 다른 애였나? 아 그래? 아 그럼 저기 그 예전에 같이 게임하고 종게임 하고 막 그럴 때. 디스코드로 참여했었던 친구구나. 맞습니다, 맞습니다. 어 그래 그래 그래. 너 얼굴이 이렇게 어둡니? 아니 잠깐 표정이 아시오 존나 떠나 보네. 네, 조금 긴장해. 난리 났죠. 아, 얘는 좀 약간 오래 본 시청자인데 방송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 BJ이고 지금 뭐 배그 하지 않니? 네 맞습니다. 주로 게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 배그 한 지 얼마나 됐어? 배그 한 지 4년? 아 아니 그 게임 게임. 저도 배그 했었는데. 아 그래요? 너 얼마나 잘해? 너 좀 하지. 그거 저기 있지 않나? 그 계급 있지 않나? 그 아, 브론즈 티어? 티어. 아, 그 킬레이 티어로도 그냥 1티어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 진짜? 아, 그럼 배급이 제일 몰랐지, 뭐? 아, 그래? 너 배급만 많이 보는구나. 아니, 너 배그를 오래 했어. 저는 한 2년 했을 걸요? 아, 진짜. 그러니까 알긴 아는데 이제 제가 좀 아직 밑에 있다 보니까 아, 네, 모르는 분들이 좀 많아서. 그래. 그러면은 저 배그 BJ들이랑 좀 교류가 좀 있겠네. 네, 주로 그렇게 많이 있고 사실 보라는 처음이라서 이번이 나오는 게. 그러니까 왜 여기 왔어? 난 지금 약간 게임이 주 장르가 너가 일단 하고 있는 그 카테고리 자체가 배그인데. 일단 좀 도전해 보고 싶은 것도 있고 또 이제 방송으로서 또 성공해 보고 싶은 마음도 커서 이제 또 오케이 오케이. 네. 일단 아는 사람이라서 일단 좀 얘기해 본 거고. 유산아 좀 얘기 좀 그거. 일단 25살이시고 민돌이님이고요. 주로 하는 게 이제 게임 방송, 토크 방송 하시는데 애기가 있으시대요. 네 맞습니다. 아 애가 있어? 25살인데 유부남이시래요. 언제? 결혼은 21살 했습니다. 21살. 애기 몇 살이에요? 애기 첫째가 3살이고 둘째가 1살입니다. 가장이시네요. 그럼 BJ 킬레기 이런 풍선으로 이제 애들 애기 분유값이랑 기저귀값 뭐 생활이 네. 다 나오는 거야? 아 다 나오진 않고요. 좀 모자라지만 또 와이프가 또 믿고 응원해주는 덕분에. 아 같이 저기 저 맞벌이 하는 거야? 아니요 그건 아니고 지금 이제 둘째가 아직 이제 돌이라서 한참 또 이유식 먹고 할 때라서 아직 와이프는 집에서. 이거 약간 좀 분위기 약간 고딩 엄빠인데? 적어놓은 게 돈이 이제 불쌍한 이미지 챙겨주고 싶은 이미지가 있다고 함 이렇게 적으셨거든요. 저도 그럼 얘는 여기 올게 아니야. 아
아침 방송이나 약간 좀 그런 데 가서 저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아 그럼 넌 좀 뭐 그 애기 낳고 나서 BJ 말고 다른 거 한 건 없는 거야? 중간에 방송을 그만두고 잠깐 일을 했었는데 이제 앉아서 풍거래 할 때가 제일 좋았지? 아니 그게 아니고 가서 좀 안 좋게 돼가지고. 아 좀 사고가 좀 있었구나. 네. 뭐 아 씨 민들 좀 우울한데? 아 네 이게 우울하다고 하시는데 사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개인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아 그래 그래 뭐가 있어? 그 혹시 노래 하나만 틀어줄 수 있을까요? 노래? 어 네. 그래 그래 노래 하나 들어보자. 일어나서 일어나서. 어떤 노래야? 그 더 폭스. 더 폭스? 어. 아 이 노래 알아? 링링링링 거 아니야? 슉슉 이거. 어 그럼 보자. 어. 가장의 무게. 준비 나름대로 뭐 해야 안 내. 더 구스구 Cat goes meow Dog goes tweet And mouse goes tweet Cow goes blue Dog grows frog And the elephant goes too Dog say quack And fish go blue. 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건강해라. 네 명 봤지? 아, 확 어두워지네. 아 이게 약간 그런 게 있네. 일조 끝인다. 어? 일조 끝. 아 다 봤어? 일조 끝났어? 예. 아 여러분들 일조 끝났어요. 예. 와 숨 막히네. 중만이를 앞으로 빼는 게 좋았네 오히려. 중만이가 좀 같이 오늘 해주면 좋을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1조 무조건 에이스는 중만이야. 나머지는 이제 이미 보냈어? 안 보냈어요. 안 보냈어? 결과가 나와있는데. 중만이 일단 아니 그러니까 뭐 멤버를 뽑겠다는 게 아니라 일단은 1조에서 괜찮았던 사람, 2조에서 괜찮았던 사람, 3조에서 괜찮았던 사람 방송에 참여하고 오디오 채우고 이런 걸 좀 볼 거라서 좀 급 좀 이런 룰을 좀 도입을 했어요 여러분들.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고. 에이스 같은 사람은 그래 그래. 먹고. 중만이 들어와라 중만아. 같이 올게 2조 이제. 중만이 들어와서 앉아. 네, 뭐, 의자 하나만 더 해줘 랄피야. 돈 좀 벗어. 편하게 저기. 중만아. 예. 이거 씨발 BJ야 이거 뭐 씨발 일반인들이야 뭐 아니 진짜 너무 구분한가네 이거. 아니 존나게 힘들다 이거. 그래요. 자 일단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그래. 뭐야 왜 그래? 아니 그게 이게 딱 붙어 있어야지 보기 좋은데 계속 중만이가 일로 와. 그게 아니라. 중만이가 이쪽으로 와야 돼. 그래 중만이가 이쪽으로 오고. 자꾸 붙어. 그게 아니라. 야 우울하다. 이게 지금 멤버 이게 좀 진짜 뭐 자기들 다 열심히 좀 준비를 근데 다들 해오긴 해왔는데. 네. 자 2조 볼게요. 랄프 씨. 아 이제 데리러 갔나 봐요 여러분들. 잠깐 좀 토크하면서 예 시간 좀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웃기지? 자꾸 숨소리가 더 거칠어. 무서워요. 내가 제가 최근에 코 수술해가지고. 아 그래? 예. 아 성형 수술했어? 네네. 아 진짜로? 아 그럼 일단은 여러분들 이게 꼭 뽑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일단 이제 1조에서 2조에서 3조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이라도 더 나오는 게 낫잖아. 중만이가 아가리는 잘 털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캐릭터가 있다 보니까 중만이가 그래도 그 체급이 있네 확실히 여기서도. 아 네, 감사합니다. 야 얘는 숨 막힌 애들이 좀 막 많이 있어갖고 난 너무 힘드네. 혹시라도 뭐 나오는 애들 중에서 아는 정보나 뭔가 이런 거 있으면은 네. 너가 옆에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아예 알겠습니다. 그래 그래. 그럼 제가 한번 봐도 될까요? 2조 뭐 이렇게 있다는데? 2조가 아! 이 새끼 합니다. 이 새끼 합니다. 안될 새끼. 주옥형이 누구지? 주옥형? 와! 아이고 감사합니다. 주옥형님 고맙습니다. 부회장님. 감사합니다. 그 아까 그 주옥이라는 애 그 회장님이야? 아, 제 부회장님이고 주옥이 회장님. 진짜로? 네. 이 친구 나오는구나. 오케이. 뭐야 이거 이거 이왕호 아니야? 왜?
이왕호잖아. 정천수 아니에요? 정천수? 이거 이왕호 아니야? 아니 이왕호가 여기 왜요? 어 아무튼 자 2주 준비되면은 바로 들여 보내주시고요. 예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중마에 좀 마실 거 필요하지 않아? 아 저 여기서 아무거나 꺼내 마셔. 네 알겠습니다. 아무거나 꺼내 마셔. 어 뭐 형 누님 드실래요? 아 저 있어요. 있어 있어. 누님 아니라니까요? 동갑이야 동갑. 나 늦게 보나? 유산이 좀 앞으로 앉아 이쪽으로. 그래 그래. 채팅 때문에 네가 약간 좀 그랬구나. 채팅을 내가 좀 치워주는 게. 이렇게 하는 게 맞겠다. 오케이. 채팅 이렇게 해서. 중만이가 미래다 여울 중만 누나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저 화장실 고칠게 여러분. 아니 밑에 냉장고 있잖아. 맛있게 이거. 아 이거. 아 짤짤할 거. 아 좀 맛있게. 그 냉장고. 그래. 맛있게 콜라밖에 없네요. 아 그래? 네. 음료수 좀 채우느라 그랬더니. 야, 넌 뭐 사무실 같은 거 있어 혹시? 저 오늘 구했습니다. 어제 정확하게 말하면. 아, 약간 그 저 방송할 수 있게. 네. 스튜디오를. 네. 544. 관리비 23. 진짜로? 예. 그럼 거기 계약을 하고 그럼 거기서 이제 방송을 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거기에서 이제 캠 방송 한번 해보려고 지금 제가 2년 동안 캠 방송 아예 안 했구나. 캠 방송으로 살면서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씩 한 거 말고 제대로 막 캠 방송 해본 적이 없어서. 그래. 팬가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저 냉장고 마실 게 없어가지고. 자 일단 2조가 또 있고 그 안에 또 여자분이 또 있네요. 사진은 굉장히 이쁘네. 감사합니다. 아, 뭐 하는 거야 이 병신 새끼야. 먼지가 막. 아 그럼 물티슈 달라고 그러지. 아니 내 새끼야 뭘 뭐 이렇게 자꾸. 자꾸. 중반나 떨지 말고 아갈 정도로 누나다. 아예 알겠습니다. 자 이거 많이 늦네요. 다 저기 밑에서 좀 기다리고 저기 하나 보네. 근데 제가 봤는데 진짜 잘생긴 사람 한 명 있던데요? 남캠급. 근데 잘생긴 건 사실 의미 없어. 맞아. 잘생긴 거는 아무 의미 없어 진짜. 예. 감사합니다. 일단 방송 일정 좀 크루 이런 거에 좀 어우러져야 되고 짬통주의 그 어감이 맞게끔 저기를 해야지. 대장님 뭐 하나 물어봐도 됩니까? 그럼 여자는 몇 명 뽑으실 생각이십니까? 여자? 예. 여자는 아니 그러니까 진짜 그 보고 어우러지는 걸 보고 저기를 해야지. 뭐 여자 멤버를 꼭 뽑아야 된다 몇 명 있어야 된다 이런 거 없어. 그냥 머릿속에 아무런 플랜 없이 일단은 놓고 캐릭터만 보고 가는 거야. 그러고 나서 우리끼리 어우러질 것인지. 그리고 이제 크루를 만들어도 네. 뭐 너도 이끌어봐서 알겠지만은 아, 뭘 해야 될지 존나 막 그 고민을 해야 되잖아. 네. 무슨 컨텐츠 해봐서? 저는 뭐 푸닥거리 그다음에 시골방송 시골방송 한 2주 했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칼님, 아이고 형님 고맙습니다. 자칼 형님 감사합니다. 문 열기 한번 누르면 돼. 아 빠르네. 이거 안 되고 참 저기 하네 중만이가. 오늘 실수하면 중만이 손절이. 야 너 되게 이미지가 안 좋았는데 막상 네. 와서 하는 거 보니까 되게 싹싹하고 잘한다. 왜 좀 예? 오해인 건가? 너에 대한 그런 것들이? 아직 공색이 안 들어와서 아니 그거 아니고 이상해도 나 근데 형님이랑 또 그 유선님 처음 봐가지고 아 얘가 착해요 원래? 제가 그 아침에 그 일어나는 음악으로 그 약속회로 가거든요. 농담 아니라 찐으로. 아, 네. 아 그렇군요. 한번 불러줄 수 없으시죠? 아 네 죄송해요. 중만아. 네. 뭔가 이렇게 여자한테 벌레 취급당하면 기분 좋지 않아? 맞지? 아니 중만이 그거 즐기네. 이 새끼 그거 즐겨. 여자들이 벌레 취급해주잖아? 그거에 약간 좀 자극받아서 더 좋아해. 얼굴 벌개지잖아 벌써부터. 얼굴 빨개졌어. 약간 좀 그런 자극 좋아하네. 변질까봐.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좀 있네. 아 근데 너 성실하다 그랬는데 매일 같이 하냐 방송? 제가 5개월간 새벽 5시부터 오후 11시까지 방송했었어요. 아 진짜로? 지금은 그렇게 안 하는데 5개월간 아이고 야 근데 중만 너도 좀 네. 비전이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근데 너도 너 이미지 안 좋은 거 너가 알겠고 네. 뭐 솔직히 나도 그 이미지 좋진 않지만 네. 어쨌건
사건 사고 한번 일으키고 나서 가장 느끼는 게 아 다신 이러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 들잖아. 예 맞아요. 어 뭔가 개가천선의 여지를 좀 보여줘야 되는 부분도 좀 있어. 사실 너랑 하게 된다면. 네. 어 자신 있어? 자신 있습니다. 아 백 아 1111개 아이고 고맙습니다 형님. 너무 감사합니다 형님. 아, 회장님. 어 아, 중만이 실력이 진짜 좋다. 정말 감사합니다. 어, 제일 많이 받았을 때가 언제야? 저 몇 개 받았어? 갓성은 당근달. 아 그때 67만 개. 성은 요즘 어떻게 지내? 유튜브에서 잘 나가요. 하루에 막 하루에 500만씩 벌고 그래요. 아, 또 100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야, 근데 너네 푼 것도 참 대단하다. 나는 안 풀릴 것 같아. 내가 담기건 아. 내가 담궜건 절대 못 풀 것 같아 나는. 야, 그런 좀 스토리가 있네. 어, 야 그럼 저기 성은이는 아예 그냥 아프리카 쪽은 아예 안 보고 있겠네? 아니요, 맨날 봐요. 아, 제 그래? 방송 제 방송 스토리 다 알던데? 아, 누가 알려주는 건가? 아, 그래. 제 사무실 밑에 층이에요, 바로. 어, 다시 풀릴 일은 없을 거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 고추를 깐 게 그 BJ로서는 솔직히 진짜 처음이야. 네. 아프리카 역사상 자기가 꽝 건 아 한 명 있었어. 한 명 있죠. 지금 돌아가신 진어랜 버피드 형. 아. 어. 버피드 형 예전에 그랬었고 그 다음이 갓성은이었네. 근데 운영자님한테 얘기를 해봤는데 깐 거보다 성은 형이 까기 전에 그 얘기했거든요. 너 내가 목숨 걸고 영정 시켜줄게. 그걸 안 좋게 봤더라고요. 아. 악의적이 너무 심하다고. 그게 좀 너무 좀 의도적인 적이었다. 그 전까지는 성은 형이 오줌 싸려고 했는데 아, 네가 3일이 또 고추 갔어요? 예. 아이 그 새끼도 사실 오늘 연락 왔었는데 메일로 아까 일부러 갔다고. 아니 아. 일부러 간 게 아니라 샤워를 했는데 샤워 방송 하다가 아. 그 삼각대가 오래돼 가지고 녹슬어 가지고 이렇게 대가리가 내려갔대요. 아, 아 그랬구나. 그건 어쩔 수 없지. 어 시수기릿은 뭐 26일 날 복귀한다고 뭐 자기 좀 써달라고 이렇게 뭐 메일 보냈는데 그 새끼 하고 싶은 컨텐츠가 너무 족같았어. 뭐 뭐예요? 아 말할 수 없어. 아 그 정도예요? 어 지금 아까 그 걔가 시수기릿이야. 나 그거 했잖아 나는. 어? 나는 그거 했잖아. 너는 그러네. 나는 그거 했는데. 어. 나도 그거 두 번인가 했잖아. 그런 거 보면 참 철구가 참 그런 걸로 참 대단해. 어떻게 보면은. 네 유선님 저 하나 물어봐도 됩니까? 아니 안 돼요. 여울 중만 누나가 아가리 발판에 오네요. 아 감사합니다. 지금 2조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다. 조금 딜레이가 되는 바람에 여러분들 아 1조를 1시간을 봐버렸네. 30분씩 텀을 두고 하려고 그랬었는데 좀 체급 있고 좀 약간 이런 친구들은 좀 분량도 챙겨줘야 되고 또 먼 데서 온 애들도 있고 하다 보니까 나만 힘드네. 씨발 오디션이라는 게. 너도 지금 오디션 봤지? 네 저 맨날 봐요. 저 한 3일 한 번씩 봐요. 프로하면서 오디션 해체 오디션 해체. 네, 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떡떡떡이 뭐예요? 아 그 제 리액션. 리액션인가봐. 네. 어 떡만이라 그래가지고 했나봐. 뭔데 떡에 대한 어원이 뭐야? 떡이요? 어. 아 떡은 그냥 형님이 생각하는 그 행위 맞습니다. 뭐 거짓말 안 하고 잭스 맞아요. 네, 아 예 거기 처음에 해져가지고 그때 그건... 떡만이라 소리 들어가지고. 그 엄삼룡이 운영하던 그 저기가 있어 크루가 있어 그 안에서 너 그 안에 들어갔지? 네. 거기 있는 이제 여자 멤버랑 둘이서 네. 그런 저기가 있었나봐 그런 역사가. 그러니까 둘이 합의한 건데 뭐 잘. 아 맞아요 합의한 건데. 근데 또 그게 이제 둘이 합의한 거는 뭐 잘못한 건 없어. 굳어졌죠. 야 중간이 귀여워요. 그래도 그 친구는 방송하고 있어. 아 그 친구는 다른 플랫폼에서 먹방하고 있습니다. 아 진짜로? 예. 어 2조 다 온 거. 자 2조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예. 빠져있을까요? 아니 같이 옆에서 진행하라고. 아, 유산이가 조금 이쪽으로 가줘야 돼. 예. 어, 유산이가 조금 그대로 가지고 예. 어 아니 너 일로 와. 아 저 이쪽이요? 아 이 새끼 아니 저 여기 잘 보여야 되니까 어, 아, 자 여기로 오고 네. 여기로 딱 오면 돼. 네 여기 의자 좀 어, 의자 쪽으로 해가지고 어. 자 2조 바로 오디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2조 나와주세요. 왜 이렇게 오래 걸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그래 중만이가 오늘 약간 저기 그 도와주는 느낌으로. 누구 누구 먼저 보낼까요? 빨리 1번님. 아 예 들어오세요. 들어와 주세요.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라이프야 여기 와서 이거 좀 해줘. 이름 보는 거 이름표. 아래 걸로 왔어 이거 밑에 좀 적어해가지고. 아 그래 너무 추워갖고. 네 싹 다 데리고 올라가지고. 아이고 어, 시간이 오가돼갖고. 아 미안합니다.
일단은 반갑습니다. 좀 가까이 앉으세요. 가까이 앉고 좀 가까이 가까이. 사진 잘 찍으셨네. 가까이 오고. 예. 네. 그래요. 추행님. 추행님. 닉네임이 추행이에요? 예. 네. 보세요. 예, 네, 추행. 아, 추행. 추행. 나이가 25. 네. 주로 하는 방송이 소통, 먹방, 노래, 댄스, 미션. 이렇게 하고 있고. 본인 장점이 이쁜 제 자신이 망가지는 걸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해피 바이러스로 많은 분들께 웃음과 재미를 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아니 뭐 쉬워. 데뷔 신청서네. 지랄을 하네. 용병으로 이런 미사여고 쳐넣는 게 제일 어이없어. 아니 뭘 해줄 건데 막말로. 가장 좀 이게 아니 기분 나빠요 이런 게? 네. 미안합니다. 예, 이게 기분 나쁘면 아 근데 잠깐만. 진지한 거 아닌데요? 아 진지한 거 아니고. 네. 아 그래. 이런 자리 처음인 거예요 지금? 네. 아 그래? 아 그러면 좀 약간 그럴 수 있겠네. 완전. 예, 아 오케이. 당연히 역캠이기도 하기에 이쁠 때는 이쁜 모습도 가지고 있다는 것도 장점이며 자신감이 넘치는 것도 장점입니다. 해보고 싶은 컨텐츠 여행이네. 여행도 네. 하시는구나. 네. 그냥 혼자서 할 수 없으니까. 그 크루? 뭐 만드시는 거 있잖아요. 어쨌든 그런 거에서 그냥 여행 혼자 하는 것보다 그냥 다 같이 하는 게 좋아가지고. 네. 그 주현영 기자 알지? 아 저는 좀 아 그 SNL. 약간 좀 그런 느낌이 살짝 드네. 이게 가식이에요 지금? 아니요 원래. 아 원래. 네 원래. 원래. 방송에서 가식 하나도 없이 그냥 제 모습을 보여주기 때문에. 그래요. 유선이가 아까 그 말했어. 그 크루에 나보다 이쁜 사람이 들어오면 안 돌아왔으면 좋겠다. 나보다 이쁜 사람. 어떻게 너보다 이쁜 것 같아? 아니요. 인정. 추행. 아 괜찮아. 아니 이게 사실 이게 장난. 아 괜찮아. 장난 거니까. 저 근데 원래 그런 역캠처럼 그렇게 이쁘고 컨셉 아니어가지고.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형님. 예. 해피바이러스. 그 지금 그 뭐 좀 방송하신 지 얼마 됐다 그랬죠? 저는 두 달 정도 된 것 같습니다. 두 달이면 좀 너무 모르지 않을까? 그 방송을 좀 알려줘야겠네. 코토바 방송은 좀 보셨어요? 네. 아 제가 노래 좋아해가지고 원래 노래로 접해가지고. 그랬구나. 두 달 하면 사실 좀 저 너무 이 판도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남의 방송을 주로 좀 챙겨보는 편이에요? 솔직한 말. 남의 방송이요? 네. 잘 안 볼 것 같은데? 제 방송 보셨나요? 뭐 아니요. 뭐 이쪽은 안 보고 많이 보시는데요. 그 역캠 분들? 역캠 분들. 우리 같은 그러니까 역캠이 되고 싶은데 역캠이 안 되니까 역캠 분들 어떻게 하는지 보긴 봐요. 보긴 봤는데. 근데 목소리나 이런 게 되게 저기 고급스러운데 목소리. 뭐 방송하기 전에 뭐 했어요? 아, 저는 피아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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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로 한 거는 하나도 없어요. 손 한번 보여 줄 수 있으세요? 피아노면? 왜 손이 뭐 좀 길쭉길쭉하네. 아 손이 길쭉길쭉해. 네. 피아노 잘 치는구나. 그래. 뭐 그러면은 지금 시청자가 지금 방송 뭐 시간대가 어떻게 돼요? 저는 거의 11시 12시 밤 좀 늦게. 아 늦게 하고 있고 자주 켜요? 네. 아 자주 켜고 몇 명 보고 있어 평균? 10달이죠. 10달이. 사실 두 달 하는데 11시 12시에 킨다는 게 망하려고 그치. 작정한 거죠. 그치. 이게 아침 6시에 켜야죠. 그치. 아침이 그지 그 시간대가 좀 약간 그 시간이 개꿀인데. 아침 6시. 일단 내일부터 부천 나오세요. 백다리 만들어 드릴게요. 진짜 백다리 한 일주일에 못 만들면은 내가 이거 만약에 짬통주 중만이 못 들어오면은 데리고 와. 중만이가. 예. 괜찮은 편의점에 앉은 백다리야. 아 근데 뭔가 좀 약간 다부지시다. 옆에 이 선이나 이런 것들 약간 좀 약간 서장훈 씨 같으시다. 아니 농구 잘할 것 같아. 아니 여자한테 그런 말해요. 아니 농구를 잘할 것 같아. 뭔가 느낌이. 이 배가 농구공이에요. 아 진짜로 좀 그런 느낌이 좀 있네. 좋아요. 하나 물어봐도 되나요? 뭐. 그 코트 형님 노래 좋아한다 했는데 혹시 코트 형님 노래 중에 아는 거 하나만 대보시면 되나요? 된장찌개. 아 된장찌개를 좋아해. 네. 좋네. 그 추행 씨 그러면은 사는 곳이 어디예요? 아 저 대구요. 대구인데. 그러니까 대구에 샀어? 네. 그냥 저는 대구인데 부모님이 그 이쪽에 경기도 이쪽에 사시거든요. 그래가지고 어제 올라와가지고 본가에 있다가 왔어요. 아 진짜로? 아 방송하기 뭐 이 두 달 동안 해보고 느낀 점이 있다면?
와 너무 쉽지 않다. 네 힘들다. 네 진짜 이게 그리고 혼자 방구석에서 계속 있으니까 뭔가 미친년처럼 그냥 돼가는 느낌인 거예요. 그치. 공허 솔직히. 네 맞아요 진짜. 혹시 방송할 때 피아노 치시나요? 아니 안 쳐요. 그럼 무슨 방송하세요? 그냥 캠 켜놓고 토크 방송 하겠지. 와. 나도 들어가기 싫겠다. 나도 안 가고 싶어. 나도 안 가고 싶어. 아 그런 그래서 느낌이. 그래서 안 가요. 그래서 싫다니. 아 진짜로. 네. 아 그래. 아 일단은 그러면은 저 두 달 했으면 이제 먹고 살만해요? 뭐 좀 이렇게 그 생활 수준에 있어서 이게 돈이 들어오는지. 네가 이게 또 거짓말할 수도 있으니까. 쳐봐. 제가 네. 바로 쳐봐. 그래 이런 거 너무 좋다. 존망. 아니. 어. 두 달밖에 안 됐을까 근데 아직. 그래요? 그러면은 취행이는 들어오면은 이제 뭘 할 수 있을까? 뭐 크루에 들어오게 된다면은 역할이라는 게. 근데 여기서는 아니 그러니까 이 짬통치 자체가 어떤 거야? 그러니까 논란이 있으신 저는 논란이 1도 없잖아요. 그냥 논란도 없고. 저 논란. 이게 자기 능력이 좀 부족하거나 좀 네. 그런 취지. 사람들이 날 안 알아주거나 억울한 사람들이 오는 게 좋아. 왜냐면 짬통치라는 거 봐봐. 근데 형님 한 달에 22,000개인데 하나 재밌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이번 달 최고 시청자가 416명인데 뭐 하신 거예요? 오? 416명 쉽지 않거든요. 그 다 알 수 있어요? 네. 아 그래요? 아 이게 한 번씩 이게 오락가락 하는 게 제일 최고가 700달이었어요. 뭐 했는데? 뭐 했는데? 네? 깠어? 뭐 했는데? 네, 근데 까면 일단 들어오긴 해요. 까면 들어오긴 하는데 솔직히 그 야 이게 좀 큰 약간 빵딩 좀 다시 보기도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네? 다시 보기 없어요. 그래요? 오늘 그 의상을 그렇게 예쁘게 하고 오시지. 그래 오늘 너무 검은 사제들이야. 아니 그러니까 오늘은 그렇긴 한데 저 근데 이거 400달이 잠옷 입고 한 거예요. 아 진짜? 잠옷 입고 그냥 빵딩 올리고 있으니까 갑자기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추행이 아니 근데 추행이는 좀 개인 그 좀 그게 좀 필요할 것 같긴 하다. 그 좀 약간 경험치가 좀 부족하다 이런 느낌 사실 맞아. 조금 있어서 약간 걱정이 돼 나는 사실. 그리고 이게 간절함도 사실 달라. 두 달 해보고 좆바가 갖고 힘들어 갖고 온 사람이랑 2년 동안 해갖고 힘들어 갖고 온 사람이랑 다르잖아. 그 간절함의 차이가. 아, 이게 힘들어서 온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저는 BJ들을 아예 모른단 말이죠. 아 BJ... 전학이다. 아니 전학도 아니고 아니 그냥 솔직히 그냥 겪어보고 싶어서 왔어요. 아 저 복도 아가리 좀 닥쳐라 이 개새끼들아. 뭐 이렇게 씨발 말들이 많어 이 씨발 새끼들이. 어 중만아 예. 가서 좀 정리 좀 하고 와. 아니, 이 씨발 남들이 밖에서 원래 기다리는 건데 개새끼들 들어와가지고 복도에서 이렇게 시끄럽게. 김치가 왜 다 커? 세빈식 같아. 아 진짜로? 맞아요. 그래 아무튼 저기 취행이 아니 대구에서 왔는데 너무 좀 뭔가 보여주는 것도 사실 그렇고 이게 사실 내가 너를 끌어내야 되는 것보다는 네. 너가 여기서 뭔가 어필도 하고 그래야지 좀 그런 게 되는 건데 오디션이라는 게 네. 그냥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제 그냥 리액션 보여줄 수 있는 해야 돼요? 어 리액션 그래 리액션 뭐 있을까? 근데 다리 찢기 한번 하고 다리 찢기도 하고 싶고 진짜 다리 찢기? 아 다리 찢기? 아 상관없어요 속바지 입었어요 속바지 입었으니까 그럼 다리 한 번 저 뭐 BGM 뭐 트는 게 좋을라나? BGM을 뭐 BGM을 근데 섹시 부금 뭐 이런 걸로 하는 거보다는 아 그런 거 안 해요. 어떤 부금에서도 할 수가 있어야 돼. 다리를 찢을 수 있어야 돼. 그냥 다리. 가자. 잠시만요. 바로 찢어. 잘하네. 다리 잘 찢네. 좋다. 괜찮아? 속바지 입어서 괜찮아, 여러분들. 예. 네. 유성이 못 찢지 않냐? 나 절대 못 찢지. 그치? 뻣뻣해갖고. 오케이, 알겠어. 다리도 찢고. 보여줄 거 다 보여줬네? 네? 보여줄 걸 다 보여줬네? 또 뭐? 춤 한번 칠게요. 춤? 댄스. 여러분 댄스 한번 봅시다. 노래 어떤 거 들어드릴까요? 노래 맞다 노래 가요. 노래 그래 노래 이거는 좀 원하는 노래 뭐 들어 아무거나 틀어. 그래요? 근데 그 발라드 해도 돼요? 발라드에다가 춤을 춘다고? 아니요 따로. 이 새끼 얘야 대화가 안 되네 잠깐만. 아니 말을 뽑게 해. 술 먹었어. 원하는 게 뭐야? 가사 무슨 가사 해주나요 가사? 가사? 응 가사. 가사를 왜 틀어? 노래 부를 거야? 네. 아, 그럼 랩할게요, 랩. 랩 어떤 거? 어떤 거 할 거야? 퍼스 한번 해보고 싶어요. 퍼스? 응.
퍼스 어떻게 친 거? 아 지민 거. 어. 그 아 지민 퍼스. 학생들 용돈 빼는 깡패 그거. 네. 아. 또 화장실 빨리 갔다. 어 갔다 갔다. 지민아 어. 요거 요거 요거. 어. 오케이 오케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마이크. 마이크요? 여기서 해도 들릴 텐데. 아 그냥 해. 아, 추행아 아, 이거 지금 무슨 음비 컨텐츠 아니야. 아, 이거 좀 세팅 언제 해주냐 추행아. 아, 그렇게까지 아, 그렇게까지 간절하지가 아니, 않아 아니, 우리가 보기가 추행아. 그냥 댄스를 춰. 아니면 여기 맞춰갖고 가사를 띄워줘 여기다가. 네. 아 그래 알았어. 지민 퍼스 가사 술 드신 거 아니죠? 어. 아 근데 원래 저 어릴 옛날에는 막 떨려가지고 술 먹고 방송하고 있거든요. 혹시 그런 느낌 나가지고. 어 아 이거 좀 저기 손이 많이 가네. 어 좋아 괜찮아 근데 어 네이버 연령 제한이래 가사 보는 게. 아 씨발 다른 거 하면 안 될까? 이거 먹었을까? 이걸로 틀어 이걸로 어. 그래. 네. 어 뭐야? 이거 근데 왜 영어로 나오냐? 그냥 네이버에 가사였어요? 여기 가사 이거 여기 가사 여기. 자 간다. 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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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자. 오케이. 자 열심히 읽고. 사뿐이 바바바리 카페 남자들 숨을 참네 멋진 척 참네 네 남친 나를 탐네 사자 바바바리 탐네 센티만 계속 듣던 넌 정말 나지 라고 보면 별거 없어 넌 정말 나지 어깨인 빼고 이제는 배워 완전 정복해 나 폴로를 배워 이제 씹을 거리 어찌 겁을 빠질 겁을 억지로 지고 싶어 말아라 같이 내 니 속도 가라 Everybody 맘살 아, 수고했다. 아, 미안하다. 가까이에서 어. 보니까 신눕지 말라. 어, 수고했어, 수고했어. 여기 주자. 건강해라. 아, 이게 마지막이야. 이거 이제 더 이상 뭐 할 거 없어. 건강만 해라. 어, 건강해라, 건강해. 추행이 어. 들어가고 어, 고생했자. 2조 다음 참가자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간 좀 예, 어수선했죠 분위기가. 아, 미안합니다. 어. 자, 다음 참가자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예 키스 왔습니다. 잠시만요. 아 익수 예 진짜. 어떻게 형님? 아 제가 형님을 뵐라고 진짜. 맞아. 형님. 어. 예. 자 안고. 어. 방금 중국인 아니에요? 예. 어 알겠습니다. 예. 근데 어. 관상이 너무 안 좋네. 아 제 아, 죄송합니다 형님. 어. 왜? 익수 익수라 그래? 너도 어, 아는 사람이야? 제 크루에 어. 있던 사람입니다. 아 그래? 바이러스 아닙니까? 어 어땠어? 어땠냐고요? 어. 형님 이거 어쩌 이게 뭐야? 아 제가 급하게 아니 그 이제 이메일을 보낼 때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뭐 좀 많이 보내진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혹시나 이제 몰라가지고 제가 이제 좀 써놨습니다. 예. 김성태님 힙합 오디션 인맥 힙합 예. 22,000달이 예. 아 거기 이제 얼마 전에 나가가지고 예. 거기서 반응이 좀 좋았나 보네? 좋은 건 아니고요. 사실 이제 거기 이제 깸비 분들이라, 예. 근데 보라 BJ에 도전하러 갔어요. 어, 네, 글씨를 못 알아먹겠어요. 솔직하게. 중학교는 나왔냐? 아 예. 아, 근데 중학교는 나오고 형님. 유준아 글씨 봐 이게. 아니 급하게 썼어요. 뭐야 뭐야. 아니, 근데 이제 어. 손이 얼어가지고 밑에서 어. 깨작깨작 썼어요 형님. 아, 진짜. 그래? 예, 혹시나 그래. 이제 아, 그래. 죄송합니다. 이제 보시기에는 조금. 별명이. 아 형님 이런 형님 입에 이런 궁수? 단어를 하지 마. 레카충? 몸. 금수 그러니까 짐승들. 아 짐승이라. 레카충 중고차 딜러 품바리 안마빵 사장 키스방 어. 실장 어. 토사장 별명이에요. 예. 반상 신 신림동 이승철. 어. 아. 아니 이거는 배석 이거 외출 시발이야 이거. 아니 이거는. 아니 이 새끼 미친 새끼. 아니 이거 불 태우고 올게요. 이거 불 태우고. 와 이 새끼. 이거 완전 때리네. 불경한다. 아 이건 아니지. 불경해. 어 그러니까. 중만아 씨구레. 아니 불경하다. 아, 불경해. 아니 개새끼가 이거. 야 어, 오히려 어. 이게 살려주는 거야 익수야. 아 예. 어. 어 티키타카 잘할 수 있음 신림동 이승철. 너 신림 예. 살아? 아 이게 신림에서 제가 한 10년 정도 살았는데 어. 지금 이제 이사해가지고 어. 예, 부평 살고 있습니다. 아, 부평? 예.
부평 부천 신림 에? 씨발 네, 제가 뭐 하나 발견했거든요. 잠깐 화면 앞으로 가주실래요? 이런 귀걸이 한 사람 사람 치고 하면 안 되거든요. 길거리에서 철구야 나 나왔다 철구야 미친 새끼 귀걸이가 진짜 미친 새끼네. 보고 있지 철구야. 철구란 거 알아? 아니 몰라요. 아 근데 왜냐면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데뷔하게 된 게 이 형님 시크릿이죠. 시크릿 꿈은 이루어진다. 저는 철구님하고 진짜 코트 형님 진짜 15년 막 이렇게 봤어요 진짜로. 아 진짜로. 그것 때문에 예, BJ 했어요. 예. BJ 지금 데뷔한 지 얼마 된 거? 아 지금 이제 다음 달 이제 10일이 이제 1년. 아 1년. 예, 이제 1년 그래도. 익수가 근데 지금 보니까. 예. 오, 나이가 많네. 아 예. 34살. 아, 34살이네. 네, 나이가 많습니다. 그 중만이가 몇 살이지? 제가 29입니다. 근데 형 동생 이런 거 없는 거지? 네. 제 밑에. 아 밑에 이제 좀 딱가리로 있다가. 네. 야 그럼 너는 방송 꺼지면은 뭐 형 이렇게 부르냐? 방송 꺼지면 다무시예요. 꺼지면 이렇게 방송에서는 사람들 보니까 나랑 지금 해주는데 방송 꺼지면 그냥 당뇨랑 물 좀 먹을게요. 아 진짜 그래. 익수 신림동 이승철이고 뭐 잘하는 게 뭐 잘해. 아 저는 이제 뭐 노래 뭐 인터뷰 야킹 티키타카 리액션 뭐 다 준비됐는데 익수는 근데 깡따구가 좋다. 맞아 맞아. 아. 야 그거 있잖아. 너가 한번 겪어봤으니까 네. 익수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해줘봐. 제가 아는 게 옛날에 족발집을 했었는데 1,500만 원을 벌었대 한 달에. 근데 그거를 다 썼대. 자기가 평생 그렇게 벌 줄 알고. 그래서 망해봐가지고 사업을 내가 알기로 한 세네 번 망했죠? 사실 세네 번은 아니고 이제 제가 방송까지 합쳐서 방송 망한 거 합쳐서 아 방송 좀 망한 거 합쳐서? 네 세네 번 망했죠. 그쵸 그쵸. 뭐 노점 장사도 해보고 할 거 안 할 거 다 해봤어요. 네. 불법적인 선전수전 다 해봤습니다. 예. 정과는 좀 있어? 정과 전혀 없습니다. 의외로 문신도 없어요 저는 진짜. 아, 눈썹 문신만 있어요. 왁구에 600 박았습니다 형님. 와 눈썹 문신하고 예. 눈썹 문신 600이야? 아니 코하고 이제 눈. 근데 제가 이제 했는데 아 씨발 이게 한 거라고? 네 한 게 이거예요. 눈 성형도 한 거예요? 아 눈 했어요. 그 안검하수 여기랑 어이구 여기 눈 뭐예요? 이쁘시네요. 전 영부인 예? 아 근데 진짜 실물이 미치셨다. 이번 진짜 이쁘시다. 예. 익수야. 아, 악수 한 번. 괜찮아요. 예. 그래 익수야. 예. 전화 갔냐? 예? 아, 이 새끼 태도가 저기네. 아, 죄송합니다. 그래. 아, 근데 저기 익수는 보니까 네, 형님. 그 고생 많이 해 갖고 예. 시키면 다 하고 약간 부끄러움도 없고 예. 좀 약간 깡다구가 일단 있어 보이네. 아, 저는 진짜 이런 기회를 사실 이렇게 좀 맞이하고 진짜 준비하고 진짜 이런 기회만 오기만 진짜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뭐 진짜 형님의 노예가 되려면 개가 뭘, 되는 건 다 뭐 잘하냐고 하면 딱히 잘하는 건 없지만 시키는 건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런 마인드잖아. 아 근데 잘하기도 합니다. 뭐 리액션 뭐 비트박스 비트박스? 예. 야 근데 사실 이게 뭐 저 긴 열전도 아니고 비트박스 뭐 이런 거 굳이 뭐 왜 저 방금 이분이 말한 거 그 김성태님 오디션에서 그대로 들었거든요. 아 근데 원래 뭐 이렇게 또 똑같이 할 수도 있죠. 아 이 새끼 왜 견제 때려 아 씨발 그래도 한 솥밥 먹었는데 왜 그래 죽만아 너 이상한 새끼네 이거 너가 죽어야 내가 살아. 아 맞아? 근데 저기 뭐야 어쨌건 뭐 사이가 나쁘진 않네. 아 근데 중만이 덕분에 제가 진짜 완전 그냥 막 씹었고 그냥 방송 접어야 되냐 방진복 입어야 됐는데 중만이가 이제 떡물농장이란 걸 했어요. 그때 이제 합격 시켜줘가지고 그때 이제 애청자 400명 늘고 시청자도 덕분에 많이 봤어요. 중만이 덕분에. 네, 저는 항상 너는 은인이네? 예, 은인이죠. 그래. 예. 지금 중만이가 왜 안 듣고 되는 거야? 지금요? 통수 쳤죠? 아 그건 아니지. 아니야. 아니 방송 역시 왜 이래? 나도 그 이만 보가자 미친놈아. 세 명이 더 제 밑에 있던 세 명이 더 다시 크루하고 있어. 뭐 이상한 뭐. 그러니까 너네끼리 뭐 이거 저거 뭐 그런 게 있었네. 네 이것저것 형님 뭐 이런 거 신경 안 쓰셔도 돼요. 별로 궁금하진 않고요. 동네 짜장면들끼리 모여서 한 거예요. 그래 익수. 뭐 집은 뭐 신림이 저기 뭐 부평으로 갔다고. 네 부평에 이번에 이제 전세. 아침에 방송하니? 일단은 메이저분들이 저녁에 짱짱하기 때문에 아침밖에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중만이도 그래. 이제 이런 거 보고 배우고 다 이제 아침에. 나는 오늘 솔직히 뭘 느꼈냐면은 많은 이제 참가자가 있지만 진짜로 난 좀 얘네들 방송을 조금 보기는 봐야 될 것 같아. 난 못 봤잖아. 사실 못 봤었기 때문에 어떻게 방송을 하는지도 좀 봐야 될 것 같고 이게 이 자리에서 바로 뽑히는 건 아니야. 아, 형님. 그걸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하셔야 됩니다. 오늘 중만이가 앉아 있는 건 사실 이제 좀 데이터야.
북만이가 좀 여러 BJ들이랑 많이 좀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오늘 아무래도 좀 약간 부천 느낌 나는 그런 BJ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북만이가 가이드야. 어, 북만이가 오늘 가이드로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 뭐 너무 그렇게 저기 생각하지 마시고 그래 알겠어 익수야. 예. 가봐. 어. 예. 그래 가봐. 아니, 아니 내가 볼게 나중에 방송을. 아니 너무 지금. 예. 그 뭐가 없어. 뭐 어떻게 너 리클스가 너 뭐 아니 저는 뭐 그래도 막 사건 사고도 있고 나름 진짜 형님 이런 기회를 좀 진짜 맞이하려고 진짜 어 고대했어요 진짜 형님. 그래도 예 좀 그래 익수야 볼 거 없어요? 예? 그러니까 뭐 해보고 싶은 콘텐츠는 뭐 있어? 아 뭐 형님하고 이제 뭐 성지약 창작. 아 저는 형님 진짜 약발방부터 다 봤어요. 감 존나 귀엽네. 성지약 창작 씨발 너랑 왜 하니? 아니 뭐 나중에 혹시나 너 신인동 이승철 이 새끼는 씨발 나이를 처먹었으면 나이값이라 됐어. 아니 그게 아니고 야 너 나랑 두 살 차이 아니 나이값 못하니까 비지하는 거죠 형님. 예? 나도 먹고 살기 힘들어요. 그래서 온 아니, 거잖아 씨발. 아니 성지약 창작 이 새끼랑 왜 해 여러분들. 굳이 이 새끼랑 할 이유가 아니, 있잖아 없지, 이 또라이 새끼 아니야. 아니 나이 이 새끼 좀 이상한 새끼네. 형 재밌게 했어. 성지합 찬양할 때 뒷골로 참여하세요. 야 나는 예. 나는 근데 그런 생각이 진짜 아, 뭐냐면 와가지고 뭔가 준비한 것도 없고 그냥 와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뭐 하겠습니다. 이 지랄하는 새끼는 욕바지가 딱이야. 그럼 리액션 할게요. 욕바지 다 할게요. 나가 시켜주세요. 그러니까 고생했어. 아 형님. 아니 뭐하라고 씨발. 아, 아니 뭐하라고. 아, 알겠습니다. 어, 아 근데 귀걸이는 뭐 왜 한 거야? 아 이거 게이 컨셉이에요. 아 게이야? 아니, 게이? 개인은 아니고요. 예. 그냥 돌 걸렸어? 아니 그 아니고 별명이 몇 가지 있어요. 뭐 강경 젓갈파는 아줌마, 돌김파 구워파는 아줌마. 아 약간 약간 하는 거예요. 약간 여자 아줌마상 아줌마상 어, 있어 있죠. 반짝가게 아줌마상이다. 어. 화곡동 젓갈시장 같은 데가 많이 있거든. 약간 그 느낌 살린 거구나. 그래 익수 열심히 하는 거 굉장히 보기 좋고. 네 형님. 선전수전 다 겪었고. 네 형님. 가봐. 그래 고생했어. 아 예. 그래 그래. 익수였으면 여러분 익수 어 몇 시부터 한다고? 예? 6시? 아 아니 뭐 9시 이렇게 하긴 하는데. 예. 어? 예? 9시에 해요. 9시. 아 이 씨발. 뭐. 아니 씨발. 뭐 예. 9시에 해요. 오전 9시에. 예, 알겠어. 나 꼭 예. 방송 한번 볼게 익수야. 어. 아, 예, 고생했어. 그래 그래. 예. 건강만 해. 건강해. 알겠습니다. 철부야 사랑해. 그래. 철부 화이팅. 그래. 뒤에 좀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 조금 진행 빨리 해 볼게요, 여러분들. 예. 어쩔 수 없어.